네, 명절 전에는 소비 심리가 맞물리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반짝 올랐다.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것이 통상적인데요. 요즘은 오히려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. 원자재 국제 유가까지 거침없이 치솟으면서 앞으로 물가 상승 압박이 계속될 것이란 분석입니다.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계란 한 판 가격이 7,500원 가까이 합니다. 그마저도 마트에서 제일 싸고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 1인당 한 판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. 계란 한 판 평균 가격은 7,821원. 설 연휴 직전보다도 오히려 올랐습니다. 1년 전 가격은 5,100원이었는데 이제는 8,000원에 육박하는 것입니다. 지금 돈 많은 가까이 하는데 이래가지고 어째 우리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? 너무 비싸서. 확실히 많이 올랐네요. 여기에 곡류 가격 상승세는 더욱 가파릅니다. 국제 곡물 시장에서 밀, 대두, 옥수수 등 가격이 급등하면서 앞으로 관련 물가 상승이 예측되고 있습니다. 국제 유가도 급등하면서 벌써부터 리터당 주유값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. 일주일 전 1,457원이던 기름값은 1,461원으로 뛰었습니다.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제주는 이미 1,500원을 훌쩍 넘겼습니다. 이 주유소는 인근 주유소보다 그나마 싼 1,3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. 그렇다 보니까 주유하려는 차량들이 길게 줄을 잇고 있습니다. 최근에 그 기름 넣으러 오는데 좀 기름값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긴 해요. 명절 때 되니까 더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. 전문가들은 원자재와 유가 변동은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될 것이라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상승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. KNN 윤혜림입니다.